안녕하세요. 치앙마이에 살고 있는 시문화입니다. 저는 지금 마야 쇼핑센터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지하 1층에서 점심을 먹고 있는데, 한국 분이 저를 유튜브에서 보셨다고 같이 함께 사진을 찍자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3분 정도 뒤에, 그 태국 학생들이 무슨 프로젝트라고 하면서 이제 신랑한테 같이 이제 사진을 한번 찍자라고 해서 저희는 본의 아니게 사진을 두번 찍었는데요. 사실 제가 며칠 전에 센트럴 페스티벌에서 어떤 분께서 이제 저를 유튜브에서 보셨다고 인사를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때 조카와 신랑과 함께 쇼핑을 하고 있었고, 이런 경우가 조금 드물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아, 네,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냥 인사를 그냥 하고 바로 헤어졌는데, 뒤에 조금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조금 다르게 행동을 했습니다. 어떻게 다르게 행동을 했냐면, 사실 그분이 사진을 요청을 했었을 때 제가 평소에,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많은 다른 분들이 치앙마이를 올때 어떤 부분에 흥미가 있는지, 어떤 목적으로 오셨는지, 저도 이렇게 치앙마이 오시는 분들한테 궁금증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제 유튜브를 보시면서 오셨을 때, 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 며칠간 생각을 좀 했었는데, 제가 다음 달이면 다시 한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치앙마이에 있는 한달 동안 혹시 시간이 괜찮으신 분들, 그한달 동안 이 치앙마이에 계시는 분들하고 그냥 차한 잔씩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혹시 오늘부터 이 비디오를 보시는 이 시간부터 8월 초까지, 3일로 하겠습니다. 8월 3일까지 혹시 시간이 괜찮으신 분들, 아니면 그냥 차 한잔 하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댓글을 달아주세요. 물론 제가 댓글을 달아주시는 모든 분과 뭐 1대1로 그 차를 마실 수는 없지만, 가능하면 여러 사람들과 함께, 많은 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듣는, 이야기를 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다른 디테일한 걸 많이 알려드릴 순 없지만, 그냥 서로 살아온 얘기? 그리고 치앙마이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얘기하면 또그 나름대로 인연이 쌓이고 즐거운 치앙마이 생활의 한 부분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저희 신랑은 빼고, 대화가 잘안 되기 때문에 저희 신랑 없을 때,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 댓글 달아주세요. 그러면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